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오늘은 자른 미역과 냉동새우를 이용해서 이 새우완자 미역국 5인분을 세상 간단하게 만들어드리는 마법과도 같은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고기 미역국에 지친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꺼야 내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썰맨이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욕이라도 좋으니 댓글도 부탁드려요. 요즘 아주 힘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역이지만 제 집 찾아 가는 연어처럼 이 제품들 꾸준히 많이 사용하시죠. 마른 미역 한 스푼은 뭐다? 미역국 1인분 양입니다. 저는 오늘 총 5큰술 5인분 양 준비하는 거니까요. 혹시나 3인분을 만들고 싶다면 3스푼만 넣는 그런 응용력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물 1리터를 넣고 기다리시면 스팀 후 바짝 마른 미역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내 통장 잔고도 쫙쫙 이렇게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 농담이고요. 오늘 미역에다가 바로 양념할 건데요. 청수우동 다시 많이들 구매하셨다고 이거 어떻게 소진하면 좋겠냐고 성화를 바쳐가지고 오늘은 국간장 대신 청수우동 다시를 5큰술을 이용했습니다. 1인분에 1큰술씩 이용한 거죠. 다음은 참치액인데요. 없으시면 멸치액젓 또는 까나리액젓 1큰술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1큰술 사용했고요. 미원은 3분의 1큰술, 음메 다시다는 2분의 1큰술, 소고기 다시다죠. 물어보지 마세요. 자, 참기름 5큰술 넣었는데요. 뭐 볶을 때 넣지 않고 이렇게 참기름 자체를 미역에다 넣게 되면요.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 미역의 간도 잘 배고요. 더욱더 맛있는 미역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분간 지어둔 미역을요 한번 볶아주시는데요. 사실 볶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는 이게 스팀을 한번 받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끓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물은 미리 데워두셨다가 2리터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한 소금 끓여주게 되면 끝나는 건데요. 혹시나 좀 뽀얀 국물 원하시는 분들은 사골에 낄 수 있죠. 요거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넣어주시면요 뽀얀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이대로 그냥 드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믿고 도전해보세요. 자, 다음 새우입니다. 냉동새우 500g 준비했는데요.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물에 한번 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냉동 어패류들은요. 아질산염으로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아질산염을 녹여내셔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동한 새우를요. 이제 칼로 다져주게 될 건데요. 칼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믹서기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중식도가 있어서 중식도로 그냥 내리쳤습니다. 자, 이게 일인 것 같지만 금방 하니까요. 믹서기 없으신 분들은요 칼 이용해서 이렇게 자근자근 다져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칼로 이렇게 차분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져진 새우를요 이제 믹스볼에 넣고 양념을 하게 될 건데요. 많은 양념하지 않습니다. 꽃소금 2분의 1큰술 넣으시고요. 미원 3분의 1큰술 조금 안 되게 넣어주세요. 아, 후추는 원래 넣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튀김하는 줄 알고 잘못 넣었습니다. 감자 전분 3큰술 넣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끝난 겁니다. 너무 질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찰지게 하는 게 팁이고요. 질었을 경우에는 감자 전분을 조금 더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새우 완자 만들어 볼 건데요. 동그란 스푼이라든지 계량 스푼 이용해 가지고요. 너무 크게 말고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완자를 넣으시게 되면요.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새우 완자 미역국 요리도 아닙니다. 허구 헛날 끓여 먹는 소고기 미역국에 지쳤다면 이 썰맨이 알려드린 이 새우 완자 미역국 한번 도전해 보셔서 맛있는 식사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아, 타임이 왔습니다. 아, 세요. 아.